어디서 다른 애라도 데려다 키운 건가? 안 회장님과 유전자 검사했다고 했었는데. 오래비다. 뭐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서 전화했다. 시우군 유전자 검사할 때 제가 회장님 직접 모시고 갔었어요. 아유 그럼요. 회장님이 보통 분이세요. 시우 엄마가 혹시 뭔 일을 꾸몄을까 봐 직접 검사한다고 하셨어요. 근데 갑자기 그건 왜요? 아무것도 아니다. 넌 신경 쓸 거 없어. 예, 알겠습니다. 이상하다. 시우군이랑 최상무 칫솔이랑 머리카락이 필요하다고 하질 않나. 시우군 유전자 검사는 왜 물어보시는 거지? 필요하신 일이 있나 보죠. 허 변호사님 뭐 쓸데없는 일 하시는 분이에요. 그건 그런데요.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요. 아이고 변호사님. 자 간이나 좀 봐요. 아, 아, 아. 김비서, 잠깐만 들어와요. 네, 대표님. 돌아가신 안 회장님의 머리카락과 칫솔입니다. 이걸로 최시우 의사와 안석구 회장님의 유전자 검사를 다시 한번 의뢰해줘요. 네, 대표님. 모든 게 밝혀질 때까지는 아무도 몰라야 합니다. 그 점 명심하고. 걱정 마십시오.